아니 없어요 저는. 그 맞거나 네.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 극단적이에요. 진짜 잘해 그런 거. 아,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럼 차라리 제가 때리는 걸로. 성향은? 네. 맞긴 진짜 싫구나. 맞기는 싫어. 이게 사연으로 돌아가면은 이분이 뭐 변태로 보이긴 싫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주변에 SM 커플들 보면은 이렇게 맞는 커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관련 커뮤니티를 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성향들만 이제 딱 맞는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만약에 S끼리 잘못 만나면 난 맞는 건 싫은데. 막으면서. 그러면 안 맞는데. 어느 정도 S나 M 쪽 성향이 좀 있지 않나요? 아주 조금 뭐 잠재돼 있다거나. 엉덩이 때리는 것도 그냥 S인 거 아니에요? 약간의. 그래가지고 막 넌 S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건 영상으로 봐서 그냥 가는 것 같아. 약간 야한 영상 보면은 툭툭 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툭툭 쳐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겠는데. 모르죠? 뭐야? 결혼 연애도 치죠. 어떤 거? 아 그래서 사정.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걸 혼자 알고 있는. 이게 그 사정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을 그치. 때 보면 네, 사실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질식 선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강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목을 쪼르거나 해서 산소 흡입량을 줄이는 상태에서 이제 사정의 상태에 이르는 건데 이게 17세기에 발기부전 치료 방법으로 이미 쓰였대요.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기가 된 상태로 죽는 걸 보고 발기부전 치료에 질식 같은 방법을 썼다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힘을 한번 모은다는 얘기. 종족번식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본능인 거죠. 본능. 실제로 되게 피곤하거나 엄청 몸이 힘들 때 오히려 더 그런 그게 그럴 때 있다. 끊임없이 늙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네. 아니 근데 아니요. 나는 피곤해도 괜찮다.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영화 아시죠? 네. 거기서 남녀 주인공이 SM 플레이하는데 섣부르게 따라하는 커플들이 많았대요. 런던 소방서에 400건 가까이 되는 사고 접수가 이 영화를 따라하다가 이게 영화가 수갑을 아니라 꼈는데 수갑 안 풀려서 아 소설, 소설. 영화가 아니라 원작 때문에 소설을 따라 원작 소설 때문에. 야 지난번에 어떤 화장품을 런칭하는데 사회를 보러 갔어요.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뭐 홍콩 왕복 여행권도 상품으로 있었고 정말 캐나다 장인이 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든 채찍과 안대와 수갑이 있어요. 야 이걸 받으려고 그걸 게임을 하는데 난리가 나더라고. MC를 그것 때문에 수락한 거죠. 그거를 다. 아니 아니. 아 근데 아 진짜 요즘은 되게 쿨하고 더 솔직하고. 일본에서 진짜로 자기 S냐 M냐를 많이 물어본대요. 성향이 아니라 성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형식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향이 약간 M이다, S다. 그냥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의미로 쓴대요. 요즘에 인터넷에 SM 경향 테스트 하는 게 많대요. 이게 심리 테스트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네. 한번 골라보세요. A는 그 사람의 뒤를 작은 개가 따라간다. 끌고 가는 거야. 네. B는 작은 개가 그 사람을 끌고 따라간다. C, 그 사람의 뒤를 큰 개가 따라간다. D, 큰 개가 그 사람을 끌고 따라간다. 굳이 고르라면 저는 D가. D. 그래, 나도 뭐가 D? D가 좀 섹시하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 큰 개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큰 개가 막 이렇게 막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게 나도 좀 뭔가 그래, 큰 개가 그 사람 끌고 간다 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좀 B요. B. 전 A. A. 네. 자, 결과 볼까요? 작은 개가 따라간다는 강한 M 기질입니다. 산책하는 개처럼 당신도 그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 작은 개를 생성한 것은 힘 관계에 있어 그 사람이 위이며 당신은 고분고분한 타입. 잠깐 이게 A가 누구였지 그래서? 영준이. 저는 M이에요. B는? B는 작은 개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약간의 S 기질. 그 사람을 뜻대로 하겠다는 욕망이 있지만 작은 개라 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게 잠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는. 자, C 누구였죠, C? 없어요, 여기는. 큰 개는 반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강한 이미지는 아니다. 자, 마지막. 몇 명이었죠? 유세윤, 바, MC. 그 사람이 큰 개에게 끌려가는 상황을 상상한 당신은 그 사람을 뜻대로 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큰 개는 당신의 막강한 파워를 상징.
그래도 마녀사냥 MC들이 한 마음 한 뜻이네요. 아 다들 S로 한 마음이야? 아 다들 그래요. 사랑의 식중심으로 그린라이트를 켜줘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괜찮아요? 재밌어요. 대낮부터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자 계속 재밌길 바라면서 네. 또 오늘 어떤 사연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라이트 사연 듣고요. 저희가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들어볼게요. 서울 사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누나가 제 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와 사귈 때도 호감이 있었지만 친구의 여자라서 마음을 표현하진 못했어요. 근데 몇 달 전 두 사람이 헤어진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누나랑 사귈 때 누나 몰래 다른 여자들도 만났고 그 누나를 물두로 생각한다는 말에 화가 났었는데 헤어졌다니 잘 됐다 싶었죠. 이후 저도 그 친구에게 실망해서 연락을 끊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누나와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얼마 후 제톡 친구 목록에 그 누나가 있는 걸 발견해서 먼저 연락했고 몇 차례 만나서 술도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술김에 누난데 이상형인데 왜 내 친구랑 사귀었어?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됐죠. 누나는 좀 놀란 것 같더니 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건 절 만나면 모든 계산을 누나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보기 때문일까요? 누나와 전 그린라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누나가 무슨 일 하는데? 완벽한 물주인데요? 누나랑 나랑 버는 돈은 같다고 하네요. 비슷해요. 아 근데 항상 먼저 계산한다?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근데 잘 사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앞선 연애에서도 뭐 그 놈이 물주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보니까 워낙에 잘 사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인 거 같아요. 근데 남자들끼리, 친구끼리 이성에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실망을 해서 친구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나요? 친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지옥이랑 내가 좀 안 보잖아. 왜? 걔 원나잇하고 다니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우, 나 뜨끔했어. 순간, 야, 진짜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가 없어. 중학교 때부터 알던 10년 넘은 친구라면 이 남자분이 이 여자를 좀 좋아했는데 지금 이 남자애가 싫어서 질투했던 것 같아. 친구는 잘생기지 않았고 뚱뚱한데 말을 잘해서 인기가 좋대요. 그냥 뚱뚱한데 말 잘해서 근데 왜 뜨끔하지? 다들 이렇게 다들 뜨끔해. 친구의 전 여자친구 정말 좋아하면 뭐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무리 중에서 예전에 이제 한 친구가 사귀었던 여자를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요. 한 거의 한 10년 뒤에. 아예 상관없어. 근데 다시 만나 그 다른 친구랑 이제 그 여자애랑 만났는데 그 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남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진짜? 안 보거든요. 저는 거의 뭐 저랑 헤어졌는데 바로 내 친구랑 사귀면 저는 기분 나빠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 가는데 나는 가슴으로 이해 안 돼요. 이상해 바로는. 네, 그거는 이해 못하는데 10년 전이면은 그 워런티가 저는 한 3년 정도. 워런티가. 바로라는 뜻은 바로 옆에서 호시탐탐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치, 네. 그거는 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친구라면 나는 그 여자랑 연락 안 할 것 같아. 야, 나 지금 연락하는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다. 그게, 네. 그게 친구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거 일단. 그럼 친구가 아니라 치면 다 가능해져요. 네, 그렇죠.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 우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불편할 것 같은데. 그치. 아니, 근데 그 친구로서 실망을 해서 지금 안 만난 지가 6개월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누나랑 잘 되건 안 되건 그 친구랑은 네. 끝난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아니라면 문제는 간단하죠 뭐. 내가 볼 땐 잘 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만나러 나온 거 자체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귀었다가 헤어진 친구를 따로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상형이었단 말 들었는데 따로 뭐가 그 이후에 액션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노력하는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가능성으로 따지면 가능성으로 따지면 야, 있는 것 같아. 내 말에 따라오는구만. 이미 뭐 사연자분은 우정은 저버린 상태니까 그래.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맞아. 싶어요. 네. 멘트도 누나한테 내 이상형인데 왜 내 친구랑 만났냐는 별로 이렇게 되게 영향력 있고 좋은 멘트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누나가 너무 좋다. 내가 좋지. 하여튼 그리고 옛날 남자친구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껴들게 하지 말고 둘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네. 이게 되게 사랑이냐 우정이냐라는 되게 흔한 질문들 들을 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사랑도 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얘가 지금 제일 나랑 친한 친구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얘한테 가 있는 거지.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지. 이게 딱히 뭐를 더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건 좀 남자끼리는 우정, 뭐 여자랑은 사랑 이렇게 딱 왜 규리 그렇게 네. 나눠버릴 건 아닌 그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사랑해요. 그렇죠. 자, 다음 음성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여자입니다. 취미생활로 6개월 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기타 선생님이 훈남에 키도 크고 손이 섬섬옥수라 자꾸 눈이 갔어요. 게다가 멋도 안 부리고 착실하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같이 어른스러운 모습에 반하게 됐죠. 선생님이 자기 공연에도 초대해서 몇 번 갔었는데 연주 중간중간 눈도 마주쳐주고 그때는 진짜 심쿵 하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는 기타 소리 잘 들었냐, 일부러 좀 더 크게 연주했다는 둥 사람 설레게 하는 말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작곡을 하고 있대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작사한 것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눈에 띄는 게 가사 내용 중에 제 성격이나 행동에 관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면 착각일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염두에 두고 쓴 가사가 아닐까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이 남자는 저와 어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택시를 탈 때도 혼자 앞자리에 타고 매주 티켓을 이외에는 딱히 연락이 오지 않고 사실 저에겐 10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 있는 게 걸려서 그런 건지 원래 바른 생활상 하나여서 그런 건지 그냥 낭만놀이에 빠져있던 제 착각이었던 건지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몇 년 된 남자친구 있다고요? 10년. 10년. 아, 택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매너가 택시. 있는 거네. 매너가. 매너가 있는 거죠. 그 남자친구에 대한 매너가 있는 거.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죠.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수승이? 아예 그 선을 지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선을 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그렇게 딱 선을 정하고 싶으면은 택시 같은 거는 앞에 안 앉고 그냥 같이 앉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안 흘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더 크게 불렀다. 크게 했다는 운동. 네. 택시는 같이 있어요. 사는 게 낫지.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 일부러 그랬을 것 같은데요. 택시 앞자리에 타면서 나는 너한테 뭔가 흘리고 있지만 내가 이제 선을 지금 너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라. 약간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 남자분도 빨리 그러니까 청산하고 네. 그러니까 흘리고 네가 선택을 해라. 책임은 너. 네가 나는 많이 단서를 보여줬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잘라다 봐라. 그 오랜 관계를 자기가 이제 쉽게 깨질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선수들 있지만 작곡을 하면서 누군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작곡하는데 부른 거면 잘 보이고 그렇지. 싶은 거지 작곡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주기 위한. 내가 곡을 쓰는 거. 그린라이트네요. 그린라이트죠. 저도 이거 100% 그린라이트. 네. 근데 그건... 저는 약간 이 여자분이 조금 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남자분은 그냥 뭐 쿨하게 했을 수 있는 행동인데 여자분이 약간 좀 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기타 치면서 뚜비뚜바? 그게 아니야. 나 작곡하고 있으니까 말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작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작곡하는 게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보고 그래! 아, 그게 아니야. 가사를 보고 여자가 혼자 생각을 나 작곡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가사를 보고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자분 혼자서 지금 지금 맞아. 약간 혼자 빠지신 거 같아요, 자기 생각에. 야,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안 누른 게 저도 지금 안 누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혼자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정반대로 도냐? 그러면 택시에 따라 타는 게 이해가 되고 남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손도 닿기가 싫은 거야. 옷을 특이하게 입는데 그게 가사에 표현됐다고요? 뭐 예를 들면? 힙합 스타일로 입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변진섭 선배님이 희망사항이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청바지와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시는 그래, 여성분들은 맞아, 맞아. 다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거기 때문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한테 무서워. 만화도 아니고 옛날 만화 보면은 진짜 이렇게 영심이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목표 보이잖아. 거기로 줄이 있네. 영심이 영심이 결혼하기 전 예비 신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 앞에서 데이트할 때나 네. 뭐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거나 아니면 뭐 불러주거나 했어요 그 짓을? 예,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프로포즈를 노래를 불러줬어요. 엄마 작곡한 걸로.
아니요, 자고 싶은 말이라고 제가 쓴 가사와 곡이 있는데 네. 그 노래를 프로포즈 송으로 너가요? 피아노 치면서 네, 다행히 인물이 나가지고 다행히도 제 와이프로 되는 친구가 다행히 눈물을 흘려줘가지고 아, 그분이? 네, 네. 어디서 했어요? 제 호텔을 빌렸어요 아, 호텔을 빌렸어요? 네, 네. 호텔 라운지를? 아니요, 아니요. 방을 빌려서 세트로 거기를 미리 가서 이렇게 건반 세팅해놓고 꽃이랑 이런 걸로 다 초 이거 다 세팅해놓고 네. 그 시간에 딱 들어갔죠. 야. 길부터 이렇게 사람 좀 느끼하네. 그래서 아, 왜 그래? 가운만 입고? 아니요. 같이 들어가. 뭘 입어 입긴. 같이 들어가서. 다 입어. 다 먹어. 아, 건반. 아니, 아니. 다 먹고 있으면 안 느끼해. 다 먹고 있으면 느끼해. 다 먹고 있으면 느끼해. 젓가락 행진곡. 젓가락 행진곡. 저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했죠. 노래를 불러줬어요. 자기가 정리를 해볼까? 네. 아... 지금 이 남자분한테 관심이 있는 것보다 10년 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아.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언제든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여자분 자체가. 아 근데 너무 아깝다.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게 그 문장 이상으로 주는 울림이 있는 건데.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어깨가 뭉쳐버려. 예산의 FA니까. 오래된 연인들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설레지 않는다, 떨리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사랑이 식거나 끝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닌데. 한 사람한테 계속 설레면은 그거는 건강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건너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안 설레겠죠. 본인의 확실한 마음의 마무리할 정리가...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은 두 분 모시고 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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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뛰면서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 저희가 정한 이색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들어보는 마녀 리서치 시간입니다. 마녀 사냥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한 김영준 씨, 이석훈 씨입니다. 오늘 또 1부부터 함께하게 될 성인영 씨입니다. 성인영 씨. 네. 그렇게 얌전하게 하고 있어요. 얌전해요? 이쁜데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바르다 말았어요, 살짝. 다음에도 바르다 말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아, 저번에 최선을 다한 것보다 이게 나아요? 아니, 그 진했을 때보다 약간 흐릿하니까... 근데 뭘... 내가 왜 오빠한테 맞춰야 돼요? 근데 뭘 해도... 취향을 말해주는 건데?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렇다면 연하게... 뭘 해도 서지용 씨한테는 애기예요. 요놈아. 몰라, 요놈아. 또 2부 함께 할 분을 한 분이 먼저 보실까요? 오시는구나. 오! 허이. 좋습니다. 발랄한 매력의 탑 모델. 아, 탑 모델 오랜만이네요. 탑 모델. 강승현 씨. 강승현 씨, 네. 가끔 보셨어요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이 이제 사실 부모님이랑 뭐 보기가 조금 좋은 프로인데? 약간 우리 막 부모님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19세 영화를 부모님이랑 보는 것 마냥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말들이 부모님 계실 때는 못 보고 이제 혼자 이제 깨어 있으면 밤에 볼륨 줄여서 보고 해적 방송 같은 집이 좀 보수적인 스타일인가? 저희 엄마 아침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어디 갔냐 그래서 촬영 왔다고 미리 말 안 했거든요. 마녀사냥 간다 했더니 거기 왜 나가냐 그래가지고. 아 거기 왜 나가냐?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거 봤구나 나 없을 때. 따로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가 봐요. 어머님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우 딸려 때문에 내가 같이 못 보겠더라고.
눈치 없게 그냥 뭐. 근데 이제 최근 2부는 싹 다 봤어요. 근데 이 리서치가 보면서 이제 저는 저랑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결과 나오면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서인영 씨하고는 네. 뵌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있죠, 있죠. 몇 번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앞에서 딱 부딪힌 적이 없어서 제가 우리 옛날에 뭘 부딪힌 적이 없어요. 만났잖아요. 뉴욕에서 제가 옷 팔아줬는데 그 기억 안 나요? 어머! 이 사람이... 맞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완전... 그때는 모습이 그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아니, 너무 그 뒤로 튜닝을 계속 보니까... 아니, 아니, 그때부터 튜닝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자리 잡았죠?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분이 그때는 한국에 많이 안 왔을 때였어요. 네. 그죠? 네. 아, 근데 저는 그 뒤로 자꾸 행사장에서 늘 진짜 엄청 높은 일 신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으로 너무 잔상이 남아서 아니 아니요 그렇게만 잔상이 남아서 그 전에 뵀던 거를 어머 따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근데 네. 이 두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세 분 다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은 마녀사냥이 별로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요. 어땠어요? 아,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지금 나중에 방송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뭐 하는 거 같다. 뭐 하는 거 같다. 어우, 야. 깜짝 놀랐어. 새끼 워너비. 새끼 워너비. 괜찮은데요?